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네. 불과 1년 전까지 집권당이었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그래서 뭘 했습니까? 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방구석 옆으로 하랍니다. 밖에 나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정치 레토릭만 반복하는 거예요. 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42.4%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아무래도 청년 세대들의 분노가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첫 번째는 위선이죠. 위선. 네. 가난한 척, 정의로운 척.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떨어진 신발 얘기하다가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지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뭐가 네. 계속 나오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김남국 의원 아는 사람들 많아요. 같이 네. 옆에서 봤을 때. 근데 내가 알던 김남국 의원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함 이런 모든 일들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요. 젊은 청년들이 볼 때는요. 제가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 20, 30대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니 코인과 이런 데는 어플을 거의 대다수가 다 지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어른들은 다 부동산 돈을 벌었는데 네, 네. 우린 목돈도 없고 그렇죠. 가상자산으로 새로운 한번 부의축적을 해보겠다 네. 막 달려들었는데 코인 버블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네. 이른바 잡코인들의 사기성 성격의 행각들이 막 짙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투자했다가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돈마저 다 날린 청년들이 많아서 야, 너 코인으로 돈 벌었냐? 물어보면 투자했던 거의 대다수가 그렇죠. 한때 벌었을지 모르나 마지막 게임에선 다 잃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김남국 의원은 돈을 이렇게 벌어? 그리고 수십억의 돈을 잡코인에 이렇게 베팅할 수 있었다는 건 배짱과 전문성이 아니라 내부 정보 없이 가능하겠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평범한 20, 30대 청년과 국회의원, 법사위 그렇죠. 위원으로 있는 김남국 의원 차이가 네.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한 방식으로 코인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하니 더더군다나 참을 수가 없고 근데 그런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는 듯이 민주당이 처리하는 그러니까. 걸 보니까 네. 더 화가 더 나서 화가 나죠. 그게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돈봉투 관련해서 네. 지금 윤관석 의원이 네. 어제 검찰 들어가갖고 다 하기 전에는 네. 진실을 밝히겠다 하더니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입 딱 닫고. 네. 근데 전에 보면 이재명 대표도 진실을 밝히겠다 네. 하더니 검찰 가서 묵비권 행사했어요. 네. 김남국은 진실을 밝혔다더니 잠적했어요. 이 뭡니까 이분들? 입만 열면 시작은 윤석열 검찰. 그 다음은 한동훈 장관. 네. 이렇게 이어 그리고 정치 탄압. 네. 검찰의 기획 수사. 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돈봉투 사건 녹취록 있잖아요. 네. 오빠. 응? 그니까 오빠, 어? 나머지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윤관석 네. 총장이 뭐, 다 못했다는 거잖아요. 녹취를 네. 보니까. 그러니까 오빠, 이거 나머지는 다 해야 돼. 그래서 그래, 이거 이렇게 얘기했던 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니까요. 그럼 이거는 검찰이 없던 걸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윤관석이 해명을 해야죠. 이 녹취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하. 난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든가. 네.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검찰이 가니 할 말이 없죠. 아, 할 말이 없죠. 더군다나,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돈봉투를 누군가 만들었을 사람이 있고 네. 그 돈봉투를 국회의원들한테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이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로부터 전당대회 끝난 다음 사무총장이라는 요직에 임명을 그렇죠. 받잖아요. 네. 그런데 강래구 씨라는 사람이 네. 얼마 전에 구속됐잖아요. 네. 근데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조사를 통해서 몇몇 의원들이 특정이 됐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걸 네. 보니까 이정근, 강래구 두 사람이 수사를 받으면서 뭔 얘기를 하긴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했겠죠. 그러면 윤관석 의원이 가서 그 얘기에서 무슨 할 말이 있었을까. 에. 아, 그분도 국회 저 검찰 수사에서는 할 말이 없었을 텐데 네. 이제 곧 구속영장이 국회로 혹시라도 날라오면 네. 그때는 좀 방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 제가 볼 때 여지없이 또 방탄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 정치 검찰에 덫에 쌓인 거라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구제해 줍니다. 모든 국민들은 다 그렇죠. 영장 실질 심사를 법원에 받는데 아, 문제가 잘못된 수사면은 네. 영장 기각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방탄 좀 내려놓고 아. 제대로 수사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 서거 14주기를 맞았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총집결을 했는데 박광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뭐 도덕성 추구, 당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번 서거 14주기를 기점으로 민주당의 어떤 자성의 노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진지하게 반성하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네. 있어야 되는데
이른바 노무현 정신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도 유리한 데만 막 끌어가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한덕수 총리가 와서 그래도 추도사를 하는데 막 야유 보내고 하는 게 노무현 정신이랑 맞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그 노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갈리긴 합니다만 갖고 있었던 긍정적인 유산들이 꽤 있어요. 저는 노전 대통령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명언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가 생각나냐면 원칙 없는 승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아하,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근데 돈 봉투 돌려서 선거 승리하는 건 원칙이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코인 가지고 자기는 뭐 정의로운 척, 돈 없는 척 위선해놓고 뒤로 몰래 코인 하는 거 다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좀 받드는 정당이라면 과거에 있던 노전 대통령은 부끄럽지 않게 지금부터 그렇죠. 민주당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마 이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아마 한심할 거예요. 지금 내가 있던 정당이 저 정당이 맞나 싶을 거예요. 나의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래도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서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가져갔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소신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골몰해 있으니까 안타깝죠. 맞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런 당내 위기를 겪으니까 여지없이 또 다시 들고 나온 게 반일, 친일몰이 이거예요. 네. 지금 후쿠시마 시찰단 갔는데 가기 전부터 뭐 산무 깜깜이 시찰이다, 유람단이다 뭐서 깎아내리는데 아니 검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검증하러 막상 가는데 가기도 전부터 이렇게 깎아내리기만 하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방송 같이 나와서. 아니 문재인 정부에 몸담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네. 불과 1년 전까지 집권당이었고 네. 또 나라의 국정을 책임졌던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할 말이 없죠. 의원님들은 뭐 하셨습니까? 네.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오히려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IAEA가 법적 절차에 따라 한다면 막을 길이 없다라는 방식의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IAEA 거기 찬성을 했어요. 우리가 IAEA에 같이 참여를 해갖고 참여까지 했잖아요. 국제적인 공동 대응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네. 아, 저도 걱정되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나와서 혹시나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킬까 봐 대한민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을 비롯한 전 지구적 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걱정을 반대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비난해도 돼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리고 하라 그래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개별 국가로서 시차단까지 가서 그러니까 처음이잖아요. 마지막까지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비난하면 됩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단장인 유국희 단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거기에 가는 분들이 정치인이 간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다 전문가들. 거의 아마 이 수행하러 가는 한두 명 빼고는 대부분이 전문가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우리가 못하는 건 못하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다 해보겠다고 한 건데, 그럼요. 일본의 협조까지 받아가면서. 근데 너무 심하다,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과학적인지 아닌지 그걸 살펴볼 필요 있지만, 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러면.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친일몰이 해가지고 그리고 뭐 일본하고 회담만 하면 무조건 굴욕회담이고 아니 이게 풀어야 될 건 푸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일본과의 셔틀 외교가 시작됐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아닙니까? 같이 하기 위한 많은 그 당시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어서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노 전 대통령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그 정치적으로 비판받는 여러 지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미 FTA를 했잖아요. 그렇죠. 했죠. 본인 지지층들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제주 해군기지도 했고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면 한 사람이 노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일본과의 문제 속에서 아무리 반일 감정 역사적으로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들이 남아있지만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라면 오히려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정신을 받드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요? 지지자들, 국민들로부터 다소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 지지율을 좀 잃어버릴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가야 될 원칙이 맞다면 내가 감수하고 가겠다. 그렇죠. 이런 정도의 모습을 민주당 의원들도 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징역 문제도 어쨌든 그 돈을 징역 피해자들이 받게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일 관계도 풀고 이 대법원 판결로 해서 꼬여버린 이 뭐 청구권 문제도 어떻게든 풀려고 그러는데 그 밤에 그걸 친일로 모으는데 거꾸로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면 그 징용 피해자 돕겠다들 시민단체들이 징용 피해자들한테 너 돈 받으면 20% 내. 삥 뜯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들. 사실상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정말. 그러니까요. 외교적인 부분 또 국익에 관련된 일들 속에서는 좀 정치적 이해관계들을 내려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2민주당처럼 하면 쉬운 게 뭔지 알아요? 해결책들은 다 그냥 온데간데없이 네. 놓고 죽창가 얘기하듯이 우리 이런 사람들을 방구석 옆으로 하랍니다. 아, 방구석 옆으로. 밖에 나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계속 자기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했던 정치 레토릭만 반복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망하는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나라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또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죽창가 들고 아무리 해봐야 남는 네. 거 없고요. 오히려 옛날에 국권 빼앗겼던 그러니 반복돼요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슬기롭게 조율되면서 아니 기시다 총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 마음을 담아 사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히로시마 위령비에 그러니까요. 참배했던 거는 이것마저도 뭐라 그래요. 글쎄요. 뭐, 아니, 정말 이해할 수 없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피해자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한이 맺혔는데. 대통령이 와줘서 처음으로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 얼굴 표정 보세요. 예,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거기에 참배한 것만으로도 본인들이 전범 국가로서 저질렀던 일들 때문에 원폭이 투하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네. 우리가 또 희생되고. 거기 가서 고개를 숙였다는 것 자체가 네. 그들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거를 뭐 우리가 일본에 이용당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아니 그래도 우리 피해자 그 위령비잖아요. 네. 한인 위령비. 근데 그거를 뭐 그렇게까지 또 이 꼬고 꼬아가지고 맞습니다. 아, 심사가 저렇게 뒤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절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예, 알겠습니다. 맞아요.